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국론이 분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회는 몸싸움으로 벌어지고 그러면은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과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회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법이 도입됐어요. 그게 공론화였죠. 미리 공부할 시간을 주고 주어진 주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그것을 통해서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론화거든요. 공론화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공적 영역이라는 광장으로 모두 모이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풀어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의 품질이 높아집니다.